옮겨가고, 그거는 이제 18세기에 우주의 중심, 우주에는 커다란 하나의 은하가 있고 그 바깥은 텅 비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 바깥에 우리 은하는 또 극부 은하군의 일부분이고, 극부 은하군은 극부 초은하단의 일부분이고 해서 우리는 단지 무한히 펼쳐져 있는 우주의 어느 한 은하에 살고 있는, 그리고 그 은하 안에 있는 어느 한 별에 살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시간이 다 돼서 사실 제가 강연에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좀 아쉽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요 100년간의 우주론의 역사, 사실 요 두 페이지를 제가 강의를 하려면은 적어도 20분 정도는 더 걸립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생략하게 된 걸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토론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거 지금 우리 우주를 한마디로 요약한 건데요. 저절로 태어나서 많은 천체를 만들며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진화를 겪고 있는 무한한 우주. 이게 지금 현대 우주론의 픽처죠. 그리고 우리의 위치를 잘 보면은 우주의 특별한 시점에, 우주의 나이가 10년이 아니고 또 100조 년이 아니라 138억 년인 이런 특별한 시점에 특별한 장소에서 우리 은하는 아주 고밀도 지역에도 있지 않고 아주 저밀도 지역에도 있지 않고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은하라고 하는 한 나선 은하, 타원 은하가 아니라 별을 잘 만들 수 있는 나선 은하의 특별한 별, 우리 태양,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내거나 에너지를 너무 적게 내는 차가운 별이 아니라 적당한 에너지를 내고 있는 그런 별에 특별한 행성 위에 우리가 살고 있죠. 태양에 너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적당한 위치에서 일정한 거리에서 에너지를 일정하게 받으면서 생명체가 탄생한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인간의 저 생명체의 탄생과 우주의 진화를 다 알 수 있게 된 데에는 우리가 우리 육체와 또 직접적인 체험 세계 제약을 뛰어넘어서 정신적